아,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. 더잘 쳐야 되는 건가? 악기를 더잘 연주를 해야 되는 건가?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야 되는 건가? 엄청 어려운 코드를 쳐고 엄청 복잡한 곡들을 정말 자유롭게 연주를 해야 되나? 아, 제 생각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교회 예배 반주는 실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게 사실 맞아요. 회중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 않고, 그러니까 뭐 있는 듯 없는 듯그 계속 깔리는 반주 있잖아요. 이런 게 진짜 필요해요. 사람들은 일상적인 환경이나 분위기에서는 별로 그런 걸 신경 안 쓰거든요. 거의 뭐 반주가 어떻게 되는지 뭐 상관 신경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는 자기가 중요한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반주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일반 회중들이 느꼈을 때 뭔가 어디서 들어본 반주인 것 같은데 라는 게 연주자는 싫을 수 있겠지만 그게 너무 중요해요. 왜냐하면 예상이 되는 거예요, 반주가. 예상이 돼요. 그러니까 예상이 되니까 그 노래에 집중할 때, 찬양에 집중할 때 반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게 됩니다. 오히려 곡과 가사, 예, 말씀, 그런 데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익히 알고 있는 반주를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건 아닌데 어렴풋이 그런 기억들을 느낌으로 좀 갖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걸 찬양팀이 그렇게 반주를 해주면 거기서 되게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비슷한 반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당연히 사람들은 보통 앨범 많이 들으니까 거기서 기본적인 레퍼런스를 막 얻게 되는 거고 그런 걸 그냥 은연중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거기서 찬양을 집중한 딱그 타이밍에 딱 하고 이제 음악적 실수가 한번 딱 일어나면 이거 마치 그 교통사고, 접촉사고가 눈앞에서 팍 하고 난 거랑 거의 똑같아요. 그러니까 그 보면 되게 깜짝 놀라잖아요. 신경을 안쓸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. 회중은 일순간에 예배가 흐트러져요. 그 상태. 아주 잠깐 틀리게 되면 그 부분에 이제 신경 쓰이는 거죠. 아니, 또 틀렸네라든지, 아, 저 사람 항상 틀리더라.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. 예. 예배 흐름에 이제 방해가 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반주의 실수인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더잘 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. 틀리지 않게 연주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, 예, 틀리지 않게 계속 더잘 하다 보면 더잘칠수 있게 되는 거죠.